안녕하세요. 커피포스트의 이치훈입니다.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렸던 프렌치프레스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한번 파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프렌치프레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프렌치프레스는 사용하기 정말 간편합니다. 이 통에 원두를 갈아서 넣고 뜨거운 물을 부은 다음에 시간이 지났을 때 그냥 따라버리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커피 원재료를 셀렉할 때 사용하는 툴인 커핑과 맛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어서 커피 본연의 맛을 즐기기 위해 프렌치프레스를 쓴다는 곳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이 프렌치프레스를 더 합리적이고 알뜰살뜰하게 쓰기 위해서 제가 한번 실험들을 해봤습니다. 총 8가지의 실험을 진행했고요. 차례차례 설명해드리면서 마지막에 저희 블랙로드에서 추천드리는 단 한 가지 프렌치프레스 레시피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다 보고 나시면 단순히 프렌치프레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추출 이론들이 실제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맞는지 아닌지, 그것이 단순히 편견이었는지 검증하는 좋은 영상의 자료로도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바로 확산과 포콜레이션이라는 제 추출 이론 영상들에 많이 나왔던 개념을 한번 프렌치프레스로 실험을 또 해봤습니다. 카리오와 프렌치프레스를 똑같은 볼륨 레이시오와 시간을 확보해서 한번 추출을 해봤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뜨거운 물과 원두가 계속 닿아있는 프렌치프레스로 추출하는 이런 형태의 인퓨전 방식이 추출 수율을, 추출을 더 많이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실제로 직접 추출을 해보면 이런 방식보다는 물을 나눠서 부어주는 방식, 즉 새로운 물을, 깨끗한 물을 계속 추가하는 방식이 추출을 더 많이 일으키는 편입니다. 이번 실험에서 똑같은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카리오로 추출한 커피의 수율이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데이터상으로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프렌치프레스를 사용할 때는 한 가지 중요한 지점을 생각하면서 레시피를 만들어야 됩니다. 바로 추출이 다소 연할 수가 있다는 지점이죠. 똑같이 추출하면 프렌치프레스가 더 연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농도를 더 진하게 만들어줄 만한 방법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이야기들을 더 해볼 겁니다. 일단 저희가 이번에 했던 실험들은 TDS를 측정할 때 이 프렌치프레스로 추출한 그 원액을 한번 걸러서 측정을 했다는 것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렇게 측정하는 것이 더 정확하기 때문에 더 일관성을 만들기 위해서 한 방식이지만 너무 맹신하진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물을 나눠서 붓는 퍼콜레이션에 가까운 카리오가 더 높은 추출 수율을 만들어줬고요. 두 번째 실험에서는 두 가지 프렌치프레스의 차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쪽은 누브라는 회사의 거의 만원대 굉장히 저가형 프렌치프레스고요. 이쪽은 하리오사에서 만들어진 이것보다 3배 정도 비싼 프렌치프레스입니다. 사실 사진으로 보는 것과 다르게 직접 받아서 보면은 만듦새도 굉장히 다른 편입니다. 이 누보사의 도구는 거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손을 대면은 이제 지문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남는 편이고, 유리도 사실 굉장히 깨끗해지지 않나 할 정도로 뭔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그리고 하리오는 이 만듦새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스텐으로 만들어진 이런 재질들이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이죠. 저희가 그래서 똑같은 레시피로 추출 한번 해봤습니다. 그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즉 추출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신다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써도 무방합니다. 더 가격이 싼 누보사의 도구를 쓰는 것도 추천을 드리는 편인데요. 커피라는 것은 이제 감성을 놓칠 수가 없죠. 집에 있을 때 더 깨끗하고 좋은 상태의 도구가 있어야 한 번이라도 더 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3배 정도의 돈을 주고 하리오를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실험은 브루잉 레이시오를 테스트해봤습니다. 똑같은 원두량을 넣어서 1대 10, 1대 13, 1대 16으로 추출을 한번 해봤는데요. 굉장히 재밌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1대 10과 1대 13에서는 큰 수율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물을 더 많이 넣은 1대 16에서 수율이 다시 떨어지는 결과를 얻게 되었죠. 어떻게 보면 저희 실험이 조금 잘못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실험을 해봐야 되긴 하지만 물을 단순히 많이 넣었을 때 훨씬 더 많은 원두 성분들이 추출될 것이라 생각했던 것과는 저희 생각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프렌치프레스를 사용하실 때 가장 합리적인 브루잉 레이시오로는 1대 13 정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실험에서는요, 같은 브루잉 레이시오 1대 13으로 추출을 하면서 15g, 18g, 21g 원두량을 다르게 하면서 추출을 해봤습니다. 궁극의 하리오 레시피를 만들 때도 겪었던 일이지만 브루잉 레이시오는 똑같지만 들어가는 원두량이 커졌을 때 추출이 조금 더 많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저용량 작은 원두를 쓰는 것보다 많은 원두를 써서 추출할 때 더 높은 수율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마지노선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0.3% 정도씩 큰 차이는 아니지만 15g에서 21g으로 가면서 조금씩 수율이 더 높아지기는 했습니다. 추출하실 때 이런 점을 참고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실험에서는 분쇄도를 다 다르게 해봤어요. 저희 말코니를 기준으로 해보자면 에스프레소와 핸드드립의 사이 상당히 가는 분쇄도로 하나, 실험을 계속해왔더니 핸드드립 정도 분쇄도로 하나, 핸드드립보다는 다소 붉은 분쇄도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상식적인 것과 비슷하게 가늘게 했을 때 더 진하게, 굵게 했을 때 더 연하게 나왔습니다. 수율에서는 2% 정도씩 차이를 나타냈었죠. 근데 단순히 수율이 높다고 해서 커피가 더 맛있는 것만은 아니죠. 프렌치 프레스를 썼을 때는 너무 가는 분쇄도로 했을 때 조금 3미터를 즐기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즉, 높은 수율을 얻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좋은 산미를 가진 그런 클린한 커피를 만드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가는 분쇄도를 쓰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다른 추출 방식보다 조금 연하게 나오는 이 프렌치 프레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는 분쇄도를 쓰는 게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다른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이 프렌치 프레스의 추출 수율을 더 높이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실험에서는 세 가지 다른 온도로 추출을 해봤는데요. 90도와 95도, 그리고 팔팔 끓는 물을 바로 넣어서 한번 추출을 진행해봤습니다. 물 온도 차이로 커피 추출이 그렇게 달라질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왔었는데 프렌치 프레스에서는 꽤나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수율에 있어서는 1% 정도씩 증가하는 편이었죠. 90도에서 95도, 95도에서 팔팔 끓는 물로 갈수록 수율이 1%씩 증가를 했으니 가는 분쇄도를 쓰는 것보다 팔팔 끓는 물을 바로 넣어서 쓰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실험에서는 추출 시간을 테스트해봤습니다. 2분 만에 끝내는 거, 그리고 3분에서 4분 정도 일반적인 추출을 해보고 8분까지 추출 진행을 해봤었는데요.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시간이 길다고 해서 추출 수율이나 TDS가 그렇게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미세한 차이는 났었지만 이게 유의미하다고 할 만한 차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프렌치 프레스에 있어서는 추출 시간을 그렇게 늘릴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마셔봤을 때도 추출 시간이 길게 된 프렌치 프레스의 결과물이 또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생각해본다면 2분에서 3분 만에 추출을 끝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추출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목적을 추출 수율을 높이거나 어느 정도의 농도를 확보하는 것보다는 이 프렌치 프레스의 탄도를 줄이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 실험으로 저희가 해봤던 것은 젓는 정도입니다. 두 번에 나눠서 30초에 한 번, 1분에 한 번 위에 모여있는 크러스트를 내려주는 정도로만 젓는 방식, 일정하게 다섯 번 정도 저어주는 방식, 굉장히 러프하게 회오리를 주면서 젓는 방식까지 세 가지를 해서 실험을 해봤는데요. 여기서도 굉장히 신기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저어준 곳에서 추출이 덜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것도 정확한 결과가 아닐 수도 있지만 젓는 것에 있어서는 크러스트만 잘 깨주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너무 많이 저어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노력은 그렇게 많이 드릴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덟 가지 실험 결과 흥미로우셨나요? 이 실험을 토대로 해서 저희 블랙로드에서 추천드리는 프렌치 프레스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18g의 원두를 핸드드립 정도의 분쇄도로 분쇄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약간 더 높은 농도를 얻고 싶으시다면 분쇄도를 조금만 더 가늘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팔팔 끓는 물을 1:13 정도의 분량 레시오로 넣습니다. 그리고 1분 정도가 되었을 때 간단하게, 간편하게 한번 저어줍니다. 저어줘서 위쪽에 있는 크러스트를 내리는 것이죠. 그리고 2분에서 2분 30초 사이에 추출을 끝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프렌치 프레스의 가장 큰 난제 중에서 하나가 바로 탁도입니다. 딱 눈으로 보시기에도 색깔이 다르죠? 그냥 핸드드립 필터를 거친 추출 결과물과 프렌치 프레스로 추출한 결과물은 확실하게 색깔만 봐도 다르게 됩니다. 근데 이 탁도라는 게 입에 들어가서 느껴보시면 좀 쓴맛으로 남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따를 때 너무 끝까지, 아래쪽에 있는 것까지 따를 필요는 없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추출을 진행해보시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프렌치 프레스 추출을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는 이 하리오 필터에 한 번 더 걸러서 이 프렌치 프레스를 계속 테이스팅을 해봤는데요. 정말 그냥 핸드드립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깨끗한 맛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간편하게 마시는 프렌치 프레스에 또 한 번의 필터를 거친다니 그러면 의미가 없어지긴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이 프렌치 프레스의 위분과 탁도를 굉장히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방식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좋은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실험은 굉장히 다방면으로 여러분들의 추출에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스터링을 하는 것이 크게 커피 추출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지점도 생각해 볼 수가 있으며 원두 양을 늘려서 분량 레시오를 똑같이 가져가는 게 추출을 더 일으킬 수 있다는 것, 그런 부분들, 물 온도에 따라서 이런 추출 수율을 더 얻을 수 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의 추출에 적용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